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완성. 자, 13강 이그잼플 1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스 AMB죠? 둘 다죠? 자, 매멀스와 벌스 둘 다. 자, 매멀스는 포유류. 그리고 새들 둘 다. 자, 주어 복수니까 R 들어갔고요. 주어 1번, 주어 2번으로 잡을게요. 자, 노이즈는 형용사로서 시끄러운. 자, 시끄러운 생명체들이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도 S 들어갔죠. 자, 데이, 포유류와 새들 둘 다. 자, 커먼리. 자, 메이크 수식해주는 부사예요. 흔히. 자, 흔히 만드는데 그들의 존재. 자, 존재를. 자, 여기서 메이크가 사역동사지만. 사역동사지만 여기서는 펠트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왜냐면 존재는 느끼는 게 아니고 느껴지도록 지금 만들다의 수동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 엿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트. 자, 여기서 메이크 두 번째는 여기서 동사 원형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 만든다의 뜻의 사역동사 동사 원형. 이번에는 사역동사 꼭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의미에 따라서 수동으로 쓰일 수도 있고 능동, 지금 능동의 동사 원형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by sound, 소리에 의하여. 자, 그러나 자, 새들은 are far은 비교급 강조구조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 더 better 비교급이랑 같이 썼어요. 더 나은데 at it. 자, i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자, 존재를 느껴지게 하고, 자,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게 만드는 것을. 자, 많은 멤버들은 만드는데, 자, 다른 소리를 for 다른 오브젝트 대상을 위하여. 자, 그러나 few 여기서도 주어야 되겠죠. few는 여기서 부정어 아마 두 개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few 뭐 어떠한 애들도. 자, can match 동사 원형 조동사. 그다음은 대적. 그래서 부합하다고 하면은 좀 말이 이상하니까 대적할이라고 이어가겠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다 이 뜻이요. 자, range는 범위. 자, 범위인데 of meaningful sounds, 의미 있는 소리. 자,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 that birds may give to boys to까지. 자, 새들이 아마도 또 동사 원형. 자, boys 목소리를 주는데 to. to는 뒤에 뭐 someone 생략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누군가에게. 그래서 to까지 써야 된다는 거 여법 주의하시고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의미 있는 소리를. 그러면은 이 범위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종이 거의 없다. 부정어 여기. 자, apart from은 여기서는 제외하고. 그래서 떨어져서니까 except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인간 종들을 제외하고, 자, 포유류들인데 on the whole. 자, 하면은 전체적. 자, 전체적으로 포유류들은 are not melodious. 멜로디. 멜로디를 적이지 않다. 뭐 노래에 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겠죠. 자, there is 또 little 나오네요. 부정어. 자,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거기는 증거가 없는데, 자, they가 말하는 건 포유류. 자, 포유류가 자, intend to be. 자, be 뒤에는 사실상 여기서는 뭐가 생각되냐면 멜로디어스 생략이에요. 자, 하면은 멜로디어스 되려면 멜로디를 사용하려고 의도 를 보여주는 증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천성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몇몇의 포유류들은 below. below는 여기서 동사로 안 나오도 나는데 울부짖다. 자, 울부짖는데 그러나 few 이것도 부정하죠 또. 자, 노래 부르는 애들은 few sing 거의 없다. 자, apart from도 똑같죠. except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뭐를 제외하고, 자, human beings 1번. 자, 인간이랑 and perhaps 아마도 삽입절. 자, whales, s, 또 s죠. 자, 그러면 고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포유류 중에서 인간이랑 고래만 거의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몇몇의 포유류들은 are different. 자, 다른데, 자, in 뒤에는 명사 들어가겠죠. 자, where they live, 의주동, 어디에 그들이 사는지. 또 두 번째 의주동 how they move,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move around까지, and what they eat, 또 의주동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가 다르다 해서 세 가지가 틀리죠. 그래서 end로 맨 마지막에 연결했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조류 그리고 포유류의 소리의 활용에 대해서 말하다가 지금 주거 환경이라든가 움직임 방법,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의식주에 대해서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자, 예, 그러나, 자, 많은 새들은 are famed. 자, famed도 수동으로 썼어요. 자, fame은 유명. 자, 유명해졌는데, for their song. 그들의 노래에 대하여. 자, 그럼 몇몇의 most glorious. 우아한. 자, songster는 노래하는 새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자, 우아한 노래하는 새들은 are the ones는 여기서는 아까 새들 대신에 songsters 대신에 썼어요. 자, 새들인데, 자, we encounter most often. 자, 우리가, 자, encounter는 마주치는.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모기가 가을에 날아와서 잡으려다가 자, 잘못 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원스는 벌즈로 가야 돼요. 자, 하면 새들인데 we encounter 여기서는 마주치게 되는 마주치는 자, most often. 자, 가장 자주. 자, 이래서 본문은 한번 다 봤고요. 자, 읍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를 정리하면은 자, 이게 포유류 중에 인간이랑 고래를 제외하고 우리가 새랑 대적했을 때 멜로디라든가 노래하는 거에 있어서 대적할 수 있는 종들이 없다라는 소재를 우리 노래하는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유류에 비해 소리에 특화된 조류.